료마가 간다, 올빼미의 성 등의 역사 소설을 통해 일본의 국민 작가로 추앙받는 시바 류타로. 그가 러일 전쟁을 배경으로 쓴 언덕 위의 구름은 누적 발행 부수가 2천만 권이 넘고 2009년부터 11년까지 NHK에서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던 인기 작품인데요. 이 소설에는 쓰시마 해전을 앞두고 진해에서 대기 중이던 일부 일본군 장교들이 인근의 충무공 사당을 찾아 승전을 기원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픽션은 아닌 것이 실제 당시 일본 해군 소위 가와다 이사오가 이순신 장군의 훈령에 승전을 기원한 사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메이지 시대 일본 해군에서 이순신을 경외하고 연구한 이들이 꽤 있었다는 것은 많은 자료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 그들은 왜 적장을 흠모했던 것일까요? 1927년 일본 해군 중장 출신인 사토 데츠타로는 절세 명장 이순신이라는 책을 펴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해군 지휘관으로 네덜란드의 데 로이테르와 조선의 이순신을 꼽았으며 두 장군 중 갑과 을을 고르라면 이순신을 갑으로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불륜으로 사생아까지 나왔던 넬슨은 인격적으로 이순신에 비교할 수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는 거북선을 만든 독창성, 조류와 지형을 이용하는 전술적 해안은 물론 상국의 장군으로 기세 등등했던 명나라의 진린까지 감복시킨 이순신의 외교적 능력에 결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격자라는 극찬을 했습니다. 사토 데츠타로보다 조금 앞선 시기인 1892년 세키코 세이라는 필명의 저자가 쓴 글을 당시 육군 대위였던 시마바야 나오노리가 감수한 조선 이순신전이라는 소책자가 소개됩니다. 여기에선 임진왜란 전체의 승패를 가른 것은 바로 이순신과 일본 수군과의 전투였다고 평가했고 특히 자국 장수들의 역량 부족을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이순신의 어린 시절부터 파급무관이던 시절 강직한 성품 때문에 고초를 겪던 일화까지 꽤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키코세이라는 필명 외에 저자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시바야마 나오노리가 당시 조선에 근무하며 조선의 지도 작성 등의 임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아 저자 역시 외교관이나 군인으로 조선의 정세나 지형을 정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산 대첩의 일본 측 지휘관을 가토 요시아키로 잘못 기록하는 사실관계의 오류도 몇 개 있지만 이 글에서는 일본 수군의 패전 원인을 오늘날 우리의 상식과 비슷하게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슷한 능력과 지위를 가진 일본 수군 장수들이 각자 공을 다투며 사분오열한 것. 둘째, 함체의 크기가 작고 연약해 쉽게 부서지고 침몰한 것. 셋째, 오로지 단병 접전에만 의지해 대형 화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점 등입니다. 이에 반해 이순신은 동등한 신분과 권리를 가진 원균과 이역기를 잘 다루었으며 거북선을 창제하고 거포를 비치해 무기에서도 우위를 점하며 조선군의 승리를 이끌었다고 평했습니다. 저자는 명량 대첩 이후 일본 수군이 전열을 정비해 이순신에 재도전하지 않은 것을 맹비난하면서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살을 찢고 뼈를 깎아 살가죽 위에서 자고 싶다는 무서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무려 나폴레옹과 비교하며 나폴레옹의 몰락이 영국 해군 때문이었듯 도요토미 몰락의 결정적 원인이 이순신의 수군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키코 세이는 임진왜란은 격전지였던 거제도를 비롯한 남해안의 섬들이 훗날 일본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것이라며 몇몇 섬의 지형이나 포구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저자는 감수자인 시바야마 나오노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징비로 국조보감, 연료실기술 등 조선의 기록을 많이 참고해
책을 썼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일본 수군의 전모를 비판적으로 살피며 이순신을 조명한 이 소책자는 메이지 시기 이순신 열풍의 기폭제인 동시에 우리나라 이순신 전기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단재 신채호의 수군 제일 위인 이순신, 박은식의 이순신 전, 이윤재의 성웅 이순신 등은 구성이나 내용에서 이 조선 이순신전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해군 중장에까지 오른 오가사와라 나가나리는 메이지 시대 일본 해군을 대표하는 문필가입니다. 그의 해군대학교 강의를 엮은 일본제국 해상권력사 강의의 5장 대부분은 이순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총사령관을 맡은 우키타 히데이에는 평양을 점령한 고니시 유키나가에게 귀로 가던 길 오래가 있으니 우리 수군을 황해에서 만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륙 양군으로 나아가야 한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본 수군이 이순신에게 여지없이 깨지면서 수륙병진을 기본으로 했던 일본의 대전략이 무산된 점을 오가사와라 역시 일본 패전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얘기 외에 약간의 특이한 점을 꼽자면 오가사와라는 임진왜란 해전의 변수로 일본에서는 변민이라고 표현하는 왜구를 꼽았습니다. 158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왜구의 해외 침략을 엄금하는 조치를 시행하는데요. 이것은 오히려 여러 형태로 발전할 수 있었던 수군을 쇠퇴시키는 자충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왜구의 침략의 골머리를 알아오던 조선은 국방의 최우선 과제로 수군을 육성했으며 그러한 기조가 이순신의 담대함과 정밀한 수학적 두뇌와 시너지를 이루며 백전백승의 신화를 이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역시 일본 수군이 총대장을 두지 않고 비슷한 다이묘 여럿이 각자 수군을 지휘한 것을 또 다른 패인으로 꼽았습니다. 한산도 대첩처럼 두 지휘관이 반목한 후 한 사람이 뛰쳐나가 무모한 전투를 벌이다 패배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칠천량 해전의 승전 직후 공을 다투는 과정에서 도도 다카토라와 가토 요시아키가 칼부림 일보 직전까지 갔던 사실도 소개했습니다. 서로 공을 다투던 일본 수군 다이묘들과 스스로 공을 양보하며 결국 진린의 경외를 이끌어낸 이순신의 역량 차이가 승패를 갈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대의 발달된 조선술 역시 일본 패전의 원인으로 지적한 오가사와라는 다만 조선이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음에도 소극적 방어에만 주력해 적극 공세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일본 입장에선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가령 조선 수군이 부산과 쓰시마 사이에 해상 운송로 차단을 감행했다면 일본군은 더욱 곤란했을 것이며 이는 조선 역시 해상권의 활용을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메이지 시대 일본의 이순신 기술에서 나타나는 특이점은 명량 해전 당시 이순신이 철쇠를 사용해 적선을 좌초시켰다는 가설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거의 폐기된 학설인데요. 오가사와라는 이를 현대 해군이 기뢰를 부설해 적을 막는 것과 비슷한 발상이라며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메이지 일본 해군이 이순신을 연구하고 경외했던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자면 일단 일본의 신도적 세계관에선 모두 죽으면 신이 될 수 있고 특히 훌륭한 군인은 죽어서 군신이 된다는 특유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적장을 숭배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다른 의도가 없었을 리 없습니다. 일단 태평양 전쟁 때까지 일본군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된 육군과 해군의 치열한 알력 다툼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 다툼의 연원은 메이지 초기였습니다. 영국 해군을 롤 모델로 하던 일본 해군은 서양의 넬슨에 대응하는 동양의 이순신을 내세워 해군에 대한 지원 확대와 전력 증강을 역설하는 일종의 선전전을 벌렸습니다. 물론 러일 전쟁 이후 이러한 선전과 찬양의 대상은 발틱 함대를 격파한 토고 헤이아츠로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순신에 대한 연구나 흠모의 맥이 아주 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제가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는 시기에는 이순신 장군을 폄하하는 기술이 더러 등장하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보다 훨씬 많은 일본 측 사료에서 이순신을 높이 평가한 구절들이 발견되고 이러한 경향은 현대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다른 정치적 의도로 까고 싶어도 깔 데가 없는 티끌만한 결함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군인, 아니 한 인간의 모습, 그들도 이순신 장군에게서 그러한 모습을 발견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